LG전자가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인 파워트레인 사업을 분할합니다. 성과급 논란이 있는 네이버는 모든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주요 기업 주주총회 소식들을 정인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전자는 주주총회를 열고 전장사업 부문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물적 분할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말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회사는 오는 7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고객 가치를 혁신해 기업 가치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수설이 제기된 스마트폰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이버는 전 직원 3,200여 명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임직원이라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직원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노조는 임원들 보상만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성과급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안들을 보면 통합개미나 사학개미처럼 이제 개인주주들이 당연히 엄청 늘어났잖아요. 주주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요구사항이 많아졌다. 이렇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권우갑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권 회장은 늘어난 임기 2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한화솔루션은 주총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